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한편으로는 종교는 왜 필요한가? 이 주제가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종교의 의미와 불교의 특성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것은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왜 종교를 가지는 게 좋은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생겼어요. 대체로 SBNR이라고 하더라고요. S는 spiritual, spiritual, 영적이라는 뜻이죠. B는 but, not religious.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종교적인 것은 추구하지 않는다. 요즘 젊은이들의 그런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명상에는 관심을 갖지만 절이나 교회는 안 다닌다. 그런 입장이 젊은이들이래요. 그런데 실제로 한 10여 년 전입니다만 그때 이 직업인들의 수명을 조사한 적이 있대요.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 1위가 종교인이 나왔습니다. 2위가 의외로 정치인이었어요. 네, 꼴찌는 언론인 문인이었어요. 언론인 글 쓰는 사람. 대체로 글 쓰는 쪽이 좀 빨리 수명이 짧네요. 종교인이 가장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은 종교인이 뭐 수명이 길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수명이 길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뜻 아닐까요?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솔직하게 살면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많이 꾸며서 살면은, 다시 말하면 남에게 보여지는 나와 실제의 나가 거리가 클수록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을 이 그런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남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주 뭐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 간극이 크면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습니다. 네, 종교인이 상대적으로 그런 게 덜하지 않느냐. 우리 큰 스님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큰 스님 보면 아주 소탈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도 꾸며서 이야기하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래 살지 않느냐.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놀드 조셉 토인비, 영국의 역사학자인데 이분의 유명한 저서가 역사의 연구, 아주 대저예요. 아주 방대한 전 세계사를 통망라해서 여러 가지 역사 이론을 펼친 대단한 역저입니다. 그 역사의 연구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분은 20세기 인류사의 가장 큰 사건은 서구의 불교가 전파된 것이다. 이분의 생각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냐면은 앞으로 서구에서 불교가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불교가 인도에서 탄생했지만 태동했지만 실질적으로 꽃을 피운 것은 동양권이에요. 또는 남방이에요. 남방. 동남아시아,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이쪽입니다. 남방 불교는 그쪽이고, 그리고 북방, 동방으로 갔을 때는 중국, 한국,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티베트. 오히려 인도보다 다른 지역에서 더 꽃을 피웠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이제는 동양에서 불교가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오히려 이제 새로운 꽃을 피우는 것은 서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토인비가 예측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서구에서는 확실하게 불교가 급속도로 만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에서 유학하시고 오신 스님,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가면 교보문고 가면 기독교들이 종교권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종교서적
가면은 대체로 불교 서적 아니면 명상 서적이에요. 불교 명상 서적이 줄을 이룬답니다. 기독교 서적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불교 서적이 훨씬 더 작은 비중을 차지하듯이 독일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본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고 불교 명상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고 있다. 그걸 토인비가 예측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의 강의 목표는 종교는 왜 필요하며 종교는 무엇인지에 살펴보는 것이고요.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불교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4대 종교가 있어요. 1위가 기독교예요. 1위는 기독교. 2위는 이슬람교. 3위 힌두교. 4위 불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부교와 신교로 나누게 되면 이슬람이 오히려 앞서게 돼요. 우선 이 4대 종교 딱 보시면 아시겠죠? 힌두교는 사실 여러 나라에서 믿는 종교는 아니지만 인도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구로는 우리 불교보다 더 많습니다. 불교가 5억 4천만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불교 인구는 좀 더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중국이 계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중국 인구가 워낙에 많잖아요. 제가 가본 중국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불교를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중국 민속 종교로 많이 분류가 돼요. 4억 7천만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불교도 같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 또는 여기에 더 플러스 알파가 불교 쪽으로 들어온다면 불교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인구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불교가 전 세계의 정신세계를 점차 비옥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식을 조사를 해봤더니 대체로 우리나라의 경우 4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종교를 최근 1년간, 이건 2021년이니까 한 2년 전이긴 합니다만 최근 1년간 종교를 바꾼 사람들, 종교를 버린 사람들. 근데 의외로 아까 제가 불교가 대세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는 못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불교를 버린 사람들이 개신교가 12%나 됩니다. 이건 자기 종교를 버린 사람들. 불교는 12%. 물론 다시 불교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소폭이 뭐 크다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불교 신자였는데 지금은 종교 없음이라고 하신 분이 12%나 된다고 합니다. 천주교는 8%. 그걸 말하면 12%, 12%, 8%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 인구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탈종교 현상이라고 하죠.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바른 선택인가 하는 것은 재고해봐야 돼요. 실제로 종교가 상당히 엮이림도 많이 해요. 이분이 지금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에 뭄바이 연쇄 테러라는 거 있죠. 뭄바이 연쇄 테러에 바로 호텔 타지마을, 뭄바이에 호텔 타지마을이라고 있어요. 타지마을은 저기 인도의 아그라에 있는 타지마을 묘가 있는데 그 이름을 따서 뭄바이에 호텔이 있어요. 타지마을 호텔에서 엄청난 테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바로 뭄바이 연쇄 테러 사건이에요. 그때 바로 무슬림이 기관단총을 들고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장면이. 그것도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테러를 자행한 거예요. 뭐 종교가 순기능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든 없든 착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나쁜 사람은 악한 일을 한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려면 종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착한 사람이 종교의 이름으로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의 역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불교가 이런 역기능을 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것만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전혀 없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불교는 대체로 이러한 역기능적인 것은 역사 속에서 거의 없었다. 그만큼 우리는 자비심을 강조했던 종교고 자비로운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아난다존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과거에 여섯 부처님이 계셨고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데 과거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 부처님들의 율 같은 경우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호살일이 다르다. 이런 것은 다르지만 근본적인 것은 같다. 그럼 그 근본적인 것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로 일체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두 번째 착한 공덕을 힘껏 행하며 자기의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게 저 중국의 조과도림선사 이야기도 나와요. 조과도림선사. 조과도림선사가 계시는 곳에 당시 태수로 누가 오시냐면은 백거이, 백낙천, 호가낙천이고 백거이 선생, 시인 백거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그곳에 태수로 오세요. 태수로 오셔서 그곳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스님을 찾아뵙게 돼요. 그래서 스님을 찾아뵙더니 스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 계세요. 나무 위에 올라가 계시니까 백거이 선생이 제가 당신께서 굉장히 고가 높은 분이라는 것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굉장히 높은 나무에 계시네요. 높은 곳에 계시니까 위태로 보입니다. 위험해 보입니다. 내려오셔서 저하고 차담이라도 나누시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조과도림선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땅 위에 있고 당신은 나무 위에 있는데 왜 제가 더 위험하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이 나무 위에서 그야말로 한적한 나무 위에서 아주 평화롭게 그 어떤 위험도 없이 평화롭게 있는데 당신은 온갖 비난과 질투, 욕심, 분노가 난무하는 그 지상에 있지 않소. 그러니 당신이 더 위험한 것이요. 라고 조과도림선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말문을 돌려서 불교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불교는 무엇입니까? 불교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개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 개성, 재앙막작 중손봉행 자정기 시제부. 그걸 딱 말씀드리니까 너무 쉽잖아요. 도덕 교과서에 나온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쉬우니까 백거이가 그 정도는 세 살 어린아이도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도림선사가 세 살 어린아이도 알지만 여든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바로 이것은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다.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을 하며 자기 마음을 깨끗이 닦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어떤 종교의 역기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만났지만 우리 불교의 역사 속에서는 이번 일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과거로 무수히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미래로도 마찬가지네요. 무수히 거슬러 올라간다면 수많은 부처님이 계실 수 있죠.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 있어요. 공간적으로도 우리는 우리 은하계만 생각하지만 우리 은하계 같은 것이 우주에는 얼마든지 펼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부처님이 한 분씩 계신다면 얼마나 많은 부처님이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다만 우리 역사 속에서는 여섯 부처님이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렇게 공통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종교에 미혹되는 사람들, 이 이야기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곰의 아빠를 눌러가지고 곰을 겨우 지금 제압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젊은이가 옆에 지나가고 있어요. 젊은이가 지나가니까 그 젊은이를 불러가지고 자네가 이 곰의 아빠를 잘 꽉 붙들어주면 내가 이 곰을 잡아서 잘 요리해서 자네에게 곰 고기를 푸짐하게 나눠주겠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그렇게 했답니다. 곰의 아빠를 꽉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네는 나한테 속았네. 나는 집에 가겠네. 하고 곰에게 맡겨놓고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사이비 전교라는 거죠. 사람들을 속여서 혹세무민해서 그 등골을 빼먹는 것. 이게 사이비 종교라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에 속지 말고 불교 같은 바로 고등 종교, 좋은 종교에 심취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우리는 종교는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그동안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꽤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이들은 지금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점점 안 갖고 있어요. 탈종교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거의 전 세계적입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저 유럽 같은 곳에도 그쪽에는 본래 기독교가 강했던 곳이잖아요.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가 텅 비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몇천 명이 모이던 곳, 그리고 성직자만 해도 2-3천 명이 계셨던 그런 수도원에 지금은 단 두 명이 기축되고 있답니다. 단 두 명도 종교 행위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종교가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그게 다른 현상이냐? 저는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종교를 믿지 않아도 사실상 종교를 갖고 있는 셈이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불교냐 기독교냐 또 이슬람교냐 이런 종교를 안 가질지 몰라도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불안감이 있어요. 불안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은 어떤 동물보다도 자기 보호할 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 못해. 다른 동물들은 대신 털도 있고 발톱도 있고 이빨도 막 엄청 날카롭고 그래요. 자기 보호 수단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거의 빨가벗고 있잖아요. 옷을 입어서 그렇지. 사실상 근본적으로는 빨가벗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보호 수단이 갖추고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것에서 우리는 늘 벗어나기를 바라요. 추위, 배고픔 또는 물질이 부족한 것 그런 것에 늘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불안감이 있고요. 개인적인 사회적인 욕구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욕구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사회적인 명성도 얻었고 집안도 평탄하고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결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욕구예요. 뭔가 온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인간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찾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영적인 것을 뭔가 영적인 것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종교적인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치아 엘리아데 같은 인류학자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인간일 수밖에 없다. 설사 종교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종교입니다. 인간이란 나는 아예 종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여기 어디 사막 한복판에 갑자기 비행기에서 떨고 봐요. 뭔가에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럴 때조차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을 찾지 않는 인간?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다른 존재일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건 무신론자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무신한 게 없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위험에 처하면 뭔가에 의지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뭐 천지신명이시오. 또 어떤 종교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시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엄마라도 찾아요, 엄마. 그래서 뭔가 의지할 곳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신론자는 있을 수 있지만 무신앙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은 전부 기도예요. 설사 나쁜 놈들조차도 심지어는 나쁜 놈들조차도 도둑질을 하면서조차도 이 도둑질이 성공되기를 하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왜요? 그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고털이가 금고를 열면서 열려라 참깨, 열려라 금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인간이고 기도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조성기 선생이 처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라틴어 프레케스, 이게 기도라는 뜻이거든요. 기도하는 이란 뜻이에요. 인간은 호모 프레케스다. 인간은 기도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기도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좋은 사람이든 다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어차피 우리는 종교적인 인간이고 기도하는 인간일 바에는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종교를 갖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아까 제가 수명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하버드 대학의 행복 연구소라고 있어요. 그곳에서 70대 이상의 노인을 상대로 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결과 인간이 가장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였냐? 관계였대. 인간 관계.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 종교인이 무종교인보다 훨씬 높았어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신앙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에 비해서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좋은 종교를 선택해서 적극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이 자기를 행복하는 길이었다. 라는 결론을 그 연구 보고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종교적인 인간이고 기도하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기도하든 안 하든 사실상은 우리는 기도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른 종교인이 되는 게 더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문재 시인의 시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더라고요.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눈을 가만히 감는 것에도 여기에도 내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손 한번 드는데도 이렇게 들므로써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기를 하는 그런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내가 하는 행위 모든 것에 기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면 그것도 기도가 돼요. 이런 망할 놈의 새끼. 이런 것도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욕이라든 욕설이라든 이런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기도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위 모두가 다 기도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기도한다 라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네. 9시까지, 제가 9시 이전에 끝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다. 이건 이 정도는 아시겠죠? 네. 나중에. 이렇게, 그렇지만 불교에는 신이 있어요. 이거 신중단이에요.
신심산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한 104위 정도 될 거예요. 이 수많은 신들이 우리 불교를 수호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간단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도, 활종도, 사성계라고 이야기했는데 더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성계라고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나중에 우리 교리 시간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자력신앙적인 요소가 강하게 담겨 있어요. 다른 종교는 대체로 자력신앙이라면 불교는 자력신앙적인 요소가 강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수행을 통해서 자기 완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은근히 자력신앙을 강조해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를 완성해 나가는데 자력이 필요하더라. 왜? 자기를 완성해 나갈 때요. 자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절대 자력신앙 완성되지 않아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자기를 내려놓는 방법, 타력신앙이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관세음 보살님께만 의지하는 것. 이게 타력신앙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내려놓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력신앙도 완성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불교는 자력신앙적인 요소와 타력신앙적인 요소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서로 상호 보완 관계가 돼야 된다. 상호 보완 관계가 됐을 때 우리는 불교를 통해서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불교를 통해서 자기 완성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종교 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숙명론.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전생에 나의 생애가 다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집니다. 내일의 삶이 저 전생에 다 결정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명론에 빠지지 맙시다. 두 번째는 창조론에 빠지지 맙시다. 이미 누군가가 창조해가지고 너는 잘난 사람, 너는 못난 사람 이미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명론이라 같습니다. 이런 창조론에도 빠지지 말고 또 우연론,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경우 있죠? 다 운에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뿌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마음이어야 돼.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좋은 원인에는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에는 나쁜 열매가 열린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불교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연기론이에요. 연기론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어떤 것도 홀로 독립적으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을 의지하여서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진다는 것이지 예, 이미 먼 전날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거나 하느님이 다 결정해 두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진다. 이게 우리 불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랬던 종교에 빠지지 말고 다른 종교를 성찰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9시는 절대 안 넘는다고 그러는데 절대는 못 지켰네요. 죄송합니다. 현재 나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자기 성찰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몸은 어떤지, 내 마음은 어떤지,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지 이걸 성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불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자기 성찰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원력을 확인해야 돼.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걸 잘 찾아내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불교 기본적인 시간에 그걸 잘 찾아내서 그걸 원력을 삼아서 남은 생애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내가 현재 바라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바라는 행복, 예를 들어서 내가 출세하는 것을 행복으로 삼고 있느냐? 아니면 부를 얻는 것을 행복으로 삼고 있느냐?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이 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른 성공, 바른 행복의 기준을 갖고
거기에 매진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 마지막으로 탐욕을 부리지 않고 분노에 휩쓸리지 않는 것. 아까 우리 자기소개하실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탐욕, 분노는 어디서 오느냐? 어리석음으로부터입니다. 어리석음은 바로 내 것이 있다는 생각으로, 생각이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없이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과 분노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우리 불자는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략 이 네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불교 신행생활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불교 기본교육 시간에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신 여러분.